서울시는 지난 18일 시민 참여 확대와 시의 자치권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재정 공포했습니다. 조례는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, 자치 재정권을 명시했습니다. 또 시민의 참여 권한을 적어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시는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앞으로 조례와 시책을 추진할 때 기본 규범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자치현장 조례로 서울시는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